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자동화가 돼야 된다. 을 직접 오셔가지고 직접 이제 체험하게 하는 방식의 세미나. 파트 2부에는 저희가 모바일 ERP까지 실습할 수 있도록. 그래서 영업과 구매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을 좀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바일 앱은 일단 앱스토어에서 저희가 다운을 받게 되어 있고요. 다운받아서 설치를 한 후에는 이런 식으로 각각 화면에 모바일 ERP 아이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. 모바일로 봤을 때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그 데이터 뷰나 이런 문제들을 영유 쪽에서 깔끔히 해결해 주는 부분이 아닌가. 그래서 모바일 뷰 쪽에서 원하는 그 컬럼들을 찍어서 사용자가 보고 설정해 주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일단 업무적으로 푸는 형식이 이쪽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기 좀 잘하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.